1756년 전주 초남이 지역 대부호이며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그는 경기도 양근 지방에 살던 친척인 권일신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1784년 무렵 이숭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 노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는데요. 한국 최초의 동정부부인 유중철 요한과 이순희 루갈다가 그의 아들이고 며느리일 만큼 온 가족의 신심이 투철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직자 영입을 위해 북경에 밀사를 파견할 때도 많은 자금을 봉헌하는 등 하느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유박해의 피바람 속에서 결국 그는 체포됐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1801년 대역죄인에게만 내려진다는 능지처참형을 받고 45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동안 풍남문에 걸려져 있었으며 그의 집 또한 파가저택을 당해서 통째로 부서지고 집터는 연못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될 당시 자신의 땅만을 밟고 지나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었던 유한검이었지만 천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한 후에는 시신조차 묻힐 곳이 없어 임시로 감회장되어 있다가 10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의 전주 치명자산으로 시신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유한검의 먼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한정흠 스타니슬라우는 전북 김제의 가난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한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초남이로 거처를 옮겼고 유한검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유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 생명의 길을 천주교에서 발견한 기쁨도 잠시. 그 또한 신유박해의 모진 칼날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결국 한정흠은 1801년 고향 김제에서 순교해서 그가 그리던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천의 안드레아는 원래 유한검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유한검의 권유로 천주교로 입교한 후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남이에도 불어닥친 신유박해의 영향으로 인해 그 역시 체포돼 모진 문초를 받았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오히려 천주교는 큰 도리이며 훌륭한 행위로 이를 깊이 믿어 이미 뼛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노비에 불과했지만 천주교의 진리를 알고 목숨을 다해 영원한 생명을 구한 김천의 안드레아는 마침내 1801년 41세의 나이로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